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겹살을 바베큐 할 건데요. 1.4kg에 3만 400원 정도입니다. 오늘 사용할 럽은 설탕 1, 소금 1, 파프리카 1, 후추 1, 마늘 0.5입니다. 이거는 비율을 말씀드린 거니까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삼겹살 바베큐는 아니고요. 포크벨리 번엔즈라고 식감으로만 따지자면은 약간 동파육 같은 식감이에요. 브리스킷의 번엔즈라고 번이 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즈가 끄지고 끝머리에 탄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볶음밥에 이렇게 밑에 눌러붙은 그런 누룽지 같은 건데 정수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삼겹살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쪽에 이런 뼈 부분이랑 뒤에 껍데기도 제거해야 됩니다. 뼈랑 막인데 최대한 네모나게 만들어 줄 거라서 조금 살도 같이 쳐낼 거예요. 저는 모양 이쁘게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집에서 하시는 거면은 그냥 뭐 뼈도 사실 안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모난 큐브로 썰어 주겠습니다. 반떼기 올리고요. 아까 그 럽입니다. 럽을 고루 묻혀주세요. 럽은 과한 거보다 적당히 뿌리고 소스를 나중에 더 추가하는 게 나아요. 짠 거보다는 차라리 약간 간이 부족한 게 나중에 커버하기 더 편하거든요. 자, 이걸 이제 랙 위에 올려주세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재활용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는 올라왔고요. 120에서 130온도로 3시간 먼저 익혀 주겠습니다. 자, 3시간이 지났고요. 자, 이제 3시간이 지났죠. 이제는 아까 전에 있었던 밭으로 옮길 거예요. 자, 이 밭에 옮겼으면 바베큐 소스를 뿌려줍니다. 너무 자극적인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설탕이랑 꿀이랑 버터 넣으시고 조금 더 덜 자극적인 맛으로 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바베큐 소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계 방향이 아래로 가면은 나중에 진짜 완전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비계 방향을 위쪽으로 보게 하고 이 위에 호일을 감싸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1시간 반 정도를 더 익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반이 지났고요. 열어 보겠습니다. 딱 봐도 엄청 부드러워 보입니다. 한 개 눌러 볼까요? 와, 와, 미쳤다. 정말 부드럽죠?
거의 미국식 동파육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안 먹고 저는 버거 안에 넣어서 먹겠습니다. 자, 이 모닝빵을 자르지 않고 두 개 그냥 이렇게 겹쳐서 먹을게요. 그리고 이 늘어나는 체다치즈가 있더라고요. 요걸 한번 사봤어요. 야, 이거 빵 구워서 빵만 먹어도 무조건 맛있다, 이거. 어우, 맛있겠다. 자, 이제 빵은 다 구워졌고요.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비계고 고기고 할 거 없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입에서. 와. 정말 부드러워요. 와. 와, 진짜 맛있네. 이 치즈 쭉 늘어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녹아서 그런지 안 늘어나네요.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구나. 야, 이 빵에다가, 바로 구운 빵에다가 이거 그냥 미쳤네. 마지막. 와. 자, 이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와. 고기만 따로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개져요. 먹어볼게요. 야, 이건 뭐 고기가 치즈처럼 다 늘어나요. 와. 와, 이거 안심보다 더 부드럽네요. 정말 맛있어요. 와. 솔직히 이 삼겹살을 바베큐에서 바베큐 소스에 졸였는데 맛없을 수가 없잖아요. 와, 엄청납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앞서 공지했던 대로 이번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브리스켓을 잘게 다져서 소스에 묻힌 거를 다섯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셔져서 모양이 안 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끝쪽 부분, 바로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슬라이스 해두면은 어떤 고기든 표면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넣지 않고 제가 이렇게 청키하게 잘라가지고 문츠 바베큐 소스를 섞은 다음에 소 버전의 풀드포크랑 비슷하겠죠. 근데 이게 브리스킷이다 보니까 이거 빵 사이에 넣으면은 정말 엄청납니다. 맛이 정말 맛있어요. 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이 청크 브리스킷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족이랑 먹고 좀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